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보여드립니다. AI 넷은 저희가 20개에서 30개 매일 전 세계에 없는, 전 세계에서 미래학자들이 가지고 오는 신기술, 신산업, 신솔루션을 묶어서 한국에 없는 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요. 만약에 원하시면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유엔 미래 포럼을 치거나 AI넷을 치면은 이 신문을 매일 아침 받아볼 수가 있어요. 치고 들어오셔야 돼요. 들어와서 안녕 쓰고 나가면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따끈따끈 핸드폰으로 AI넷 신문을 배달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초박형 이잉크 태블릿을 말씀드려요. 이것도 AI로 모바일의 생산성을 향상한 건데, 앞으로 이잉크 태블릿 요놈이 나오면 이제 정말 종이 없습니다. 필기 없어져요. 펜 없어요. 볼펜, 모나미 볼펜 다 망합니다. 이제 왜 그러냐 보여드릴게요. AI 기반 초박형 이잉크 태블릿은 지금 빈우드 또는 비우드, 바이우드 AI 페이퍼라고 합니다. AI 페이퍼 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이제 AI 페이퍼는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페이퍼라고 종이가 아닙니다. 그죠? 종이가 아니고 AI 페이퍼를 출시를 했는데, 홍콩의 스타트업이 이걸 만들었어요. AI로 모바일 생산하는데, 뭐 크지도 않아요. 10인치, 그죠? 이 노트 태블릿입니다. 네, 스마트 기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 보시면 놀라워요. 이제 앞으로 종이하고 펜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종이 신문 왔다 갔다 들고 하면은, 원시인이라고 봅니다. 원시인. 그죠? 19세기도 아니야, 18세기도 아니고 초원시인이라고 봐요. AI 페이퍼는 370g입니다. 무게로 휴대성이, 그죠? 굉장히 가벼우니까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최신 흑색 이잉크 기술이 뭐 탑재가 되어가지고 부드럽게 종이를 넘길 수도 있고, 태블릿이니까, 그죠? 이게 손으로 씩 하면 넘겨져요, 종이가. 선명한 화면. 이런 거 디스플레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AI 페이퍼는 단순한 이잉크 태블릿이 아니라 탑재된 AI 알고리즘으로 자료 완전하게 분석 다 해줘요. 콘텐츠 구성지가 다 해줘요. 정보 검색 다 해줘요. 텍스트를 요약해줘요. 문법도 교정해서 다 가르쳐줘요. 글자를 매끄럽게 더 새로운 기사로 써줘요. 그리고 음성 상호작용을 해요. 예? 음성으로 불러주고 내가 음성으로 하면 다 알아들어요. 회의록 작성, 이거 너무 좋아요. 내가 회의를 한 시간 했는데, 이가 그냥 이것만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가지고 다 회의록을 작성해주고, 요점만, 요약본을 쫙 알려줘요. 예, 이거 있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다양한 생산성 기능을 탑재했어요. 그래서 필기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냥 펜에다, 그냥 그 특수펜이 있죠. 그걸 가지고 여기다 막 찍찍 그려요. 그림도 그려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세이브하고 누르면은 그게 그냥 텍스트로 변해요. 그냥 컴퓨터에 텍스트로 변해가지고 가고. 다양한 태블릿도 있고요. 일정 전리 정리하죠. 캘린더죠. 일정 정리도 해주고, 할일 목록도 있고, 뭐, 다양한 걸다 지원을 해줍니다. 스캐닝, 지문 스캔도 하고요. 암호 보호도 해주고요. 자, 뛰어난 디자인, 강력한 AI 기능, 다양한 생산성, 이런 거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교정도 해주고, 검색도 해주고, 회의록 작성해서 요약도 해주고, 지문 스캔도 해주고, 음성 상호작용하고, 필기 텍스트 다 해줍니다. 특징은 얇고 가볍다, 그죠? 그 다음에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니까 그림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너무 깨끗하게 보여져요. 강력한 AI를 사용하고, 음성 상호작용도 하고, 회의록도, 그죠? 다 지우고, 필기 텍스트 변화시켜주고, 이런 것들. 이 음성 상호작용이 가능하면 지금 현재 얘한테 말로 해가지고, 자, 너 나한테 지금 내가 하는 말 받아 적어, 아니면 녹음해, 이거 엄마한테 전해줘, 이거 뭐 미스터 김한테 전해줘, 이렇게 해서 전화를 내가 바쁠 시간에는, 그죠,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얘가 전화 다 하게 해줘요. 회의록도 작성해주고, 문법 교정해서, 그죠, 스펠링 체크 다 해줘요. 책과 문서 읽는 것을 선호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텔레비전 보거나 유튜브 보던 사람이 있는데, 옛날에는 책하고 문서 많이 읽던, 그죠, 조금 나이가 든 사람들은
자꾸 책을 보려고 그러는데 책은 너무 글자가 적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면은 magnifying glass를 써야 돼요. 그게 뭐죠? 현미경, 돋보기. 돋보기를 쓰고 봐야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이 태블릿은 그냥 손만 이렇게 쭉 벌리면 글자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AI 페이퍼는 두께는 뭐 0.17인치에다가 무게가 370g밖에 되지 않고요. 그래서 흑백 이잉크 뭐 등등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나와서 AI 스마트 기능이 탑재되어서 자료 분석, 콘텐츠 구성 뭐 이런 거 쭉쭉 다 한다라고 아시면 돼.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보시면 이렇게 얄쌍해요. 이렇게 얄쌍하니 종이 한장 들은 것 같죠? 이게 태블릿입니다. 아주 가벼워요. 그게 특수한 펜이 있어요. 요놈의 펜을 가지고 밑줄도 크고 동그라미 치고. 예, 이렇게 하면은 그게 새로운 텍스트로 샥샥 변형이 되어서 여기서 그죠? 쓴 것이, 고친 것이 오른쪽에 다 표시가 되죠. 그러면은 한번더땅 치면은 다 문장을 다 고쳐줍니다. 이렇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종이 한장 같지만 이거 태블릿 PC예요. 태블릿이에요. 태블릿.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요 사람은 왼손잡이인데 왼손으로 그죠? 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것을 전부 다 이제 틱틱 연결을 다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AI 페이퍼입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는 그림이 AI 페이퍼. 자, 두께가 어떤지를 보시면 요 정도로 두꺼워요. 요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리고 AI 페이퍼는 반드시 새로운 요 펜이 있어요. 이 펜이 흑연으로 된 펜이 아니고, 그죠? 요 태블릿에 잘쓸수 있는 펜이에요. 요런 펜입니다, 요 펜. 그리고 이게 얼마나 가벼운지 보세요. 얼마나 얄쌍한지. 이렇게 AI 페이퍼가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자, 이런 식으로 초박형 AI 페이퍼, AI 모바일 생산성. 그리고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여기다가 막 그림 그리고 글씨 쓰고 이런 것을 여기다가 세이브 해서, 저장만 하면 이것이 그냥 노트로 그냥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넘어갑니다. 이런 정도로 홍콩 스타트업 빈우드 또는 뭐 바이우드가 이동 중에도 이 페이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이동한다고 흔들리나 그죠? 우리가 종이로 보면은 막 흔들리죠. 기차가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얄쌍한 이잉크 태블릿이 나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 신문 못 봐요. 글자가 작아가지고 이제 이 태블릿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온갖 거 회의 요약도 하고 문법도 고쳐주고 뭐 이메일 써주고 다 합니다. 새로운 이잉크 태블릿 AI 페이퍼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어요. 자,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이잉크 태블릿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박영숙의 미래 TV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